경제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26번째 시간 스페셜 라이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신과 함께 특집 라이브로 함께 네. 해주실 분은요, 환경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네, 있죠. 이분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뭐 그린 뉴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 해서 네. 이번엔 정말 좀 뭔가 달라지는가 아니면 이번에도 조금 뭐 말만 나오다가 헛방이냐, 네, 헛방이냐 이런 것도 네.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한병화 위원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한병화 위원님. 아니,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 뭐 이 에너지 정책에 뭐 변화가 있을 거다. 또 뭐 대통령도 뭐 그런 얘기했다. 뭐 많은데 좀 헷갈려 하는 듯 사실. 왜냐하면 정부 출범할 때도 뭐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뭐 된 게 뭐 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한병화 위원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그 모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뭐가 지금 뭐 바뀌 뭐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뭐 그린 뉴딜은 네. 원래 사실은 저번에 디지털 뉴딜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하고 난 뒤에 그린 뉴딜은 사실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한 며칠 안 돼서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각 지금 네 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다 안들을 만들어서 예. 대통령께 보고를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했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당하고 같이 서로 이제 이 조율을 하면서 아마 6월 초 정도에는 상세 안이 나올 것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건데요? 그린 뉴딜이라는 게 뭐예요? 컨셉을 잡아야죠.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산업을 그린 산업을 육성하자 예. 이제 이런 것이죠. 예전에 이제 뉴딜이 뭐 땅 파고 인프라 건설하고 뭐 이런 그 외형적인 거에 치중했다면 예. 이제는 좀 뭐 친환경 산업, 뭐 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수소, 뭐 또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이제 중점을 두고 그쪽을 네.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미 사실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경기 부양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개념들이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다음 달에 확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거기도 1조 유로가 좀 넘는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축이 두 가지입니다. 예.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그린 뉴딜. 예. 이 두 가지 축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지금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개 부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 네 개 부처가 어디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예. 하나는 과기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부 차원에서 그린 뉴딜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재생에너지 확대, 예. 확대,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그렇죠. 이런 거. 풍력하고 태양광을 설치를 좀 많이 하고 그것도 이제 뭐 각 원별로 좀 다르겠지만 예.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안이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예. 그거는 사실은 산업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보급을 환경부가 또 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환경부 안에 담길 것이고요. 산업부는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쪽, 뭐 그 관련된 뭐 그런 것들 나올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는 건물 효율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네.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아마 하겠다고 장관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안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데 그런 이제 종합적인 안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쯤 나와요? 6월 초 정도에 아마 상세 다다음 주쯤이네요.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린 뉴딜이랄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전부터 계속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갔고 네. 환경 이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뭐 특별히 그러니까 명명만 다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 뭔가 새로운 컨셉이 획기적인 뭐가 좀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인력이 좀 투입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목표치,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예. 그걸 중장기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기간별로 세웠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기 부진을 네. 단기간에 정부의 재정을 투입을 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흥을 시키는 거니까 프로젝트별로 나가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물론 에너지 정책이 5년마다 큰 그림 그리죠. 예, 그 스케줄대로 잘 안 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중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만 있었지. 뭐 제가 차 몰고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도 풍력 터빈 뭐 새로 막 들어가고 뭐 에? 물론 이제 태양광 같은 거는 이제 농촌에 뭐 유유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게 뭐 공약대로 이렇게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황이 어때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겉으로 숫자만 보면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설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태양광이 과거에 현 정부 전에는 1기가 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예. 태양광은 작년에 3기가가 됐어요. 연간 설치량. 아, 그 개인 단위에서 그런 거 많이 했구나. 그렇죠. 뭐. 올해는 한 4기가 정도 네. 지금 될 거로 보고 있고 네. 1분기에 벌써 1기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이제 워낙 주도를 하면서 예. 이거는 이제 태양광은 이제 주로 그 남쪽 지방 전라남도 경상남도 뭐 이런 지방 쪽으로 그 왜 그렇습니까? 땅값이 싸서 그런가요? 그쪽이 땅값도 쌌고 예. 태양광도 좋죠 거기가 그 남쪽일수록 예,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하시는 개인분들의 투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많았다 보니까 많고요. 근데 다만 이제 풍력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네. 풍력은 작년에 이제 120에서 130메가 아마 정도 설치됐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뭐 훨씬 많아지긴 하지만 예. 이게 뭐 태양광과 비교하면 사실 한 1기가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뭐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어쨌든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는 정부의 이 로드맵대로 가고 있긴 한데 네. 산업화가 문제인 거죠. 예.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설치가 많이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싼 거 외국 거 들어와서 깔아버리면 사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산업 생태계는 안 생기는 거죠. 산업 생태계가 지금 좋지를 않아요. 태양광은 설치는 많으나 이미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꽉 장악을 하고 있기 패널. 때문에 네. 예, 뭐 패널도 다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한화 정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한화는 사실은 뭐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글로벌 플레이어니까 할 수 네.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풍력은 매우 열악하죠. 풍력은 왜냐하면 시장이 없으니까 국내에 딱 두 업체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이라는 두 업체가 이제 터빈 메이커로 살아남아 있는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매우 열악해서 국내에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공식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그 글로벌 전체로 보면 한 1,1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미국만 일자리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1,100만 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비중으로 보자면 전 세계 발전 캐파의 한국의 비중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1,100만 개 2%면 그죠? 2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실은 글로벌 평균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뭐 3만 개 정도 있고 왜 그래요? 그 공백 17만, 18만 내부에 이제 그동안 별로 수혜가 별로 없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을 성장시켜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국내 시장도 작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열악한 지금 상태. 뭐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뭔가 좀 붐업을 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으쌰으쌰 일어나지 않는. 않는군요. 고용 유발이 안 되니까. 네, 네. 그거보다는 고용률을 확 냈으면. 그럼요. 고용 유발이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미국 케이스거든요. 예. 미국 같은 케이스는 풍력 태양광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맨날 입만 열면 사실 공격해요. 그러면서도 해줄 거는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각 지역에 자기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레드 스테이트들에 그게 많이 깔려 있어요. 예. 풍력 태양광 공장들이 쫙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공격을 그렇게 실질적인 공격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뭐 뉴욕 이런데 뭐 태양광 풍력 하기보다는 저 뭐 아리조나나 텍사스부터 이런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중부로 그렇게 중부 라인이 네. 형성돼 공화당 지지 그렇죠. 기반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기여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절박감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예, 뭐 태양광은 사실은 이미 생태계라는 게 제조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위주로 어쨌든 형성이 돼 있어서 네. 그 부분은 그냥 지속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연간 한 3기가에서 4기가 정도가 국내에 꾸준하게 설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안드레도도 어제 저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네. 기자간담회를 하셨죠? 네, 참, 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참. 뭐 각 부문별로 저희가 이제 그린 뉴딜에 들어갈 포함될 안드레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제안했는데 태양광은 사실은 뭐 영농형 태양광 또는 이제 학교 솔라 저기 학교에다가 이제 전부 전력을 갖다가 태양광으로 예. 바꾸는 예. 이런 이제 좀 생활을 파고드는 이런 쪽으로 좀 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풍력은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제안한 게 국민 주주형 풍력 개발하자. 그러니까 한 3, 4기가 이미 이제 허가가 나와 있는 건데 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포스코 주식 뭐 이렇게 국민 주식 아니면 그 지역입니까? 각 지역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풍력 그 타워 세우려면 자연 훼손되고 해가지고 그 뭐 소리 난다 그래서 그 네, 지역 주민들이 네. 민원을 해서가니까 네. 지금 사업 진척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쉐어해 준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네. 지금도 뭐 일부의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그 전력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할 때 나오는 REC라는 것을 좀 가중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하자. 그거 약하지.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확 투자를 하게 되고 절반 정도의 그 파이낸싱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꺼번에 한 10기가 이상의 설치를 좀 하자. 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근데 어쨌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줘야 돼요. 네.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산업부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와 그 사업자들이 느끼는 감들이 다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단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네. 해외에서는 뚝뚝 떨어져서. 이제는 뭐 천연가스, 석탄, 원전보다 더 쌉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드 패러티가 이미 와 있는 상태고 네. 이제는 한 3, 4년 지나면 거의 모든 국가의 재생에너지를 위한 보조금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패러티 높아졌으니까. 싸졌기 네. 때문에 이미 지금 기술 경쟁력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네. 외국은 이제 전력 시장이 민영화 시장이잖아요. 가격 싼 것부터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싼 것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이제 밀려난 거죠. 석탄도 밀려나고 뭐 원전, 천연가스 다 밀려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주식시장을 보시면 돼요. 미국의 주식시장 유틸리티 업체들이 쭉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네. Next Year라는 그 유틸리티 회사를 한번 보세요. 네. Next Year라는 그 회사가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 유틸리티 업체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Next year. Nex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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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ext era인데 예. 주가가 막 이렇죠.
아, 그래요?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고 다른 유틸리티 회사의 갭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석탄 발전하는 유틸리티 그럼요. 회사와 석탄이나 원전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유틸리티 주... 회사들보다 예. 예, 그 회사의 주가라든지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은 뭐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그래요? 아니면 유럽도 그래요? 아, 전 세계가 전 세계 똑같습니다.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가 많은 유틸리티 회사들의 주가는 좋고 원전 중심, 뭐 천연가스 중심, 석탄 중심 이런 주가는 뭐 아니 뭐 재생에너지 별로 안 좋아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런데 네.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별로 별로가 아니라 꽝이잖아요. 아, 저렇게 또 가슴 아픈 질문을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과연 투자가들이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뭐 사는 바가 돼 있어야지 종목도 살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의 실적이 좋아져서 사는 거한데 사는 바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걸 좀 바꾸자 네. 하는 것이 이제 뭐 당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들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위원과 그린뉴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 더 관심 있는 전기차 얘기를 할 텐데. 에, 그 사이에 장이 개장이 됐네요. 코스피가 0.25% 마이너스 1977.40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와는 좀 다르네요. 0.24%포인트 오른 퍼센트 오른 698.78로 코스닥 플러스 코스피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는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사실 그린뉴딜이라는 게 뭐 이 풍력이나 이 뭐 태양광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국내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러니까 생산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지만 수요단에서는 네. 전기차 그렇죠.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네. 저마저도 전기차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유럽에 그렇게 전기차가 잘 팔려요?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 아마 기록적인 100만 네. 대 이상을 팔았을 건데요. 연간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추정이 한 83만 5천 대 정도 되니까. 연간으로. 연간으로 네. 작년보다 48%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48% 늘고 네. 당연히 화석연료차는 크게 감소하겠네요. 큰 폭으로 감소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올해 자동차 판매량 추정치가 네. 최소 15에서 20%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인데 전기차는 전 세계 글로벌은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부진을 감안을 해도 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전 세계는 그렇고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빠지니까 네. 유럽은 뭐 엄청나죠. 유럽은 작년보다 48% 증가하니까 올해 전기차 비중이 한 6에서 7% 정도로 확 점프를 할 거예요. 아, 전체 판매량에 네. 네. 6에서 7% 완성차 예, 기존 내연기관차는 뭐 아마도 한 20% 이상 빠질 거예요. 그 팔리는 차가 예를 들면 뭐예요? 테슬라예요? 뭐 현대차예요? 테슬라 모델 3가 일단 제일 팔리고 제일 많고요. 네. 많고 그다음에 뭐 기존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입니다. 뭐 네.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BMW 네. i3 그다음에 요즘은 좀 고가 차 중에서는 아우디 이트론이 좀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은 하반기에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대중화 모델 네. 그러니까 가격이 한 3만에서 뭐 비싸야 4만 불 조금 안 되는 요런 네.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는 차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팔리거든요. 네. 이제 폭스바겐 아이디가 6월 달부터 팔 거고요. 아마 그 크라이슬러 피아트의 500E 네. 그러니까 그 레전드 모델이잖아요. 네. 500. 그렇죠. 피아토 500의 순수 전기차 모델도 6월부터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도 뭐 볼보도 들어오고 계속 그 워낙 업체들마다 전기차 모델들 출시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이미 잡힌 것들이 한 수십 종씩 있어요. 예. 네. 당연히 뭐 늘 수밖에 없죠. 네네. 늘 수밖에 없어서.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지금 그런 국면이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유럽의 이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중에 하나죠
자동차 협회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예. 제발 이거 탄소 배출 규제 좀 낮춰달라 예. 그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 화석연료 만드는 차 그렇죠. 쪽에서 예, 탄소 배출 규제를 낮추면 이제 우리가 부담도 덜고 내연기관 차를 좀 많이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마진도 더 좋을 것이고 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자마자 한 2, 3일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집행위원회, EU 집행위가 화상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죠. 아, 쓸데없는 얘기 하자마자? 우리는 정해진 탄소배출 순제로, 2050년까지거든요. 탄소배출 순제를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그대로 간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 그 뒤에 또 며칠 안 돼서 폭스바겐이 가장 이제 크니까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네. 폭스바겐 이제 그 CEO가 얘기했죠. 코로나로 인한 우리 전기차 판매 계획은 전혀 후퇴할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는 뭐 보조금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그냥 인식 자체가 이제는 전기차다 뭐 이런 인식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보조금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보조금 레벨이 좀 낮았다가 네. 보조금을 한 50% 이상, 50% 정도 상. 차값에 50%요?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 보조금 자체. 아, 기존에. 네. 지금 한 작은 데는 한 3천 유로. 네. 좀 많이 주는 데는 국가별로 한 5천에서 6천 유로까지 줍니다. 평균. 평균으로. 그 차에 따라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차에 따라 다르고 네. 뭐 독일 같은 데는 아마 5만 유로인가요? 막 그거 이상 되는 차는 안 주겠지. 뭐 이런 규정들이 다 벤츠 E클래스 이상은 안 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다 달라서 다른데 어쨌든 보조금이 굉장히 E클래스까지 포함되어 있구나. 네. 5만 유로에? 5만이면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6, 7천만 원. 네. 네. 보조금이 이제 뭐 가장 큰 유인책이고요. 네. 이제 거기에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네. 완성차 업체들한테 대한 그 배출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인센티브 그게 있습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이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네. 그거를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좀 아셔야 될 게 95g입니다. 네. 95g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차가 9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예. 1g당 95유로를 벌금을 물게 됩니다. 1g당. 그러니까 만약에 폭스바겐이 그에 팔린 차들을 쭉 평균을 냈는데 예. 이게 에버리지 그램수가 100g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럼 5g이잖아요. 5g 초과죠. 그러니까 5유로죠. 5유로. 예. 5유로에다가 팔린 차를 다 곱해가지고 만큼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100만 대 팔서 500만 유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돈은 아닌데. 그 회사 입장에서 500만이면. 아니. 그게 5g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5 곱하기 1유로니까 예. 제가 계산이 500만 유로 아닌데. 500만 유로 아니에요? 예. 이만큼 되면 우리 채팅창에 딱 바보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1g 초과할 네. 때마다. 1g을 초과할 때마다 네. 벌금이 얼마야? 5유로. 아니요. 1g 초과할 때마다 95유로입니다. 그러니까 95유로. 95유로. 네. 그렇겠지. 네. 100유로쯤 5g이면 네. 5g이면 100유로 잡고 500유로잖아. 그렇죠. 500유로에 네. 100만 되면. 네. 그래서 그게 폭스바겐 같은 5유로. 케이스는 조단이 네. 그다음에 나머지 차들도 예. 수천억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2021년도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37.5%를 더 줄여야 됩니다. 예. 중간에 타겟들도 있고. 운전자는 페널티 없어요? 운전자 페널티는 왜냐면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전기차를 살까 디젤차를 살까. 운전자 페널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영국 같은 케이스나 네. 프랑스 파리 같은 케이스는 네. 도심에 진입할 때 혼잡세 같은 걸 내야 됩니다. 그게 엄청난 페널티죠. 엄청난 페널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들이 뭐 각 그 네. 국가별로 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전기차밖에 사실은 택할 만한 게 없는 상태고요.
잘못 샀다가는 이제 중고차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네. 겁을 주시네. 거의 마음 먹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는 뭐 거의 뭐 이건 뭐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뭐 제일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현대. 현대자동차 네. 뭐 이런 데도 전기차 만들고 있잖아요. 네. 유럽 반응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좀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뭐 못하지는 않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에서 5위 정도 되니까요. 뭐 위상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근데 그 등수가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렇죠. 절대 대수가 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5위. 네. 절대 대수도 그렇게 밀리진 않고요. 네. 테슬라가 워낙 뭐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잘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사실은 뭐 고만고만한 네.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현대차의 그 소형 SUV 예, 기아 현대의 네. 예, 그 반응이 워낙 좋아요. 반응이 좋아서 이제 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년이 현대차의 전기차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전기차 보조금도 그렇지만 뭐 중고차 교환 보조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렇게 바꿀 때 더 준다 뭐 이런 얘기가 그린뉴딜이 아마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어제 그 제안한 겁니다. 아, 제안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전기차 제가 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 쪽에 제안한 게 보조금을 좀 앞당겨서 주자.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이 저희가 이제 2022년까지는 준다고 확정을 했고 각 연도별마다 보조금 대수가 있습니다. 대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후 쪽에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대수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 이거를 좀 당겨서 주자. 이거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올해 하반기 올해 한 10만 대 내년에 20만 대 이렇게 30만 대를 한꺼번에 땡겨서 주면 충분히 이 완성차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도 좀 소비자 유인책은 그렇게 좀 확실하지 않으니 네. 기존에 아주 오래된 연비 한 10년 뭐 7, 8년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고 뭐 매연 많이 배출하는 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바꾸게 되면 그 보조금을 주자 이거죠. 그게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캐시 포 클렁커스라고 이미 그 예전에 리먼 사태 터질 때 그때 나온 부양안 중에서 자동차를 돕는 부양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이제 정책 평가를 받았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도입을 하면 충분히 이 자동차 업계의 좀 이 부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워낙 잘,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한 것은 그럼 단기간에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 너무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 뭐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 이렇게 도와줄 때 이런 게 있을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할 거 우리도 해외처럼 전기차 의무 판매자들을 도입을 하자. 의무 판매. 예. 도와주면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메이커들도 그러면 그렇죠. 화석 연료차 열대 팔라면 전기차 한 대 팔아라. 그렇죠. 그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사실은 테슬라를 만든 아주 핵심 정책이었죠. 미국이겠네. 캘리포니아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그래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가 헤드쿼터고 거기서 이제 지금도 팔리는 테슬라 팔리는 차들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요. 미국. 네네네. 네. 아니 그 주별로 그 규제가 다른가 보군요. 다릅니다. 미국은 네. 연비 규제가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하고 연방 정부 연비 규제 요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가 굉장히 강했다가 오바마 때 합의를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같이 하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또 그걸 깨버렸죠. 네, 깨버렸고 트럼프는 우리는 연비 규제 완화해줄게. 하고 완화 정책으로 나오고 캘리포니아는 계속 자기들의 강한 규제를 가져가고 있고 예,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도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우리가 완성차 업체가 사실은 글로벌 위상이 좀 높은 편이고 배터리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또 훨씬 더 높아요.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준비가 수주가 300조니까요. 수주가 대한민국 역사의 수주 포모드를 갖다가 300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업체 몇 년간 300조죠? 대충? 업체마다 좀 다른데 아주 긴 데는 한 10년일 10년? 것이고 짧은 데는 한 5, 6년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해도 한 7년 잡고 네? 300조다. 그러면 7년으로 나누면 엄청난 거죠. 근데 적세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설비 증설을 막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이미 지금 SDI 같은 케이스는 헝가리 공장 돌아섰어요. 흑자로 돌아섰어요. 헝가리 공장 단위로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내 ESS가 불이 나면서 워낙 관련된 배상금이 많아서 그렇지. 전기차용 배터리 쪽 사업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초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뭐 그 수주를 받는다는 게 다 완성차 업체에서 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렇게 기술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그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그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뭐 전기차 배터리 빼면 뭐가 있겠어요? 네. 뭐 다른 것도 좀 있지만 그게 핵심인데 네. 그거 우리가 만들지 뭐 이렇게 못 해요? 늦었죠. 늦었어요. 그 이제 테슬라는 사실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파나소닉하고 손을 잡고 처음부터 이제 그 공장을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태고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이 전기차 시대가 예상하지 못하게 빨리 온 거예요. 폭스바겐 이 그 디젤 스캔들 이슈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증설을 해왔던 이런 사이클을 네. 얘네들이 전혀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필요해 하니까 이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려면 다른 것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갖고 있는 밸류체인이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예.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예. 돈도 없을 뿐더러 전기차 어려우니까. 플랫폼을 개발하는데도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내가 공장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격을 낮춰서 수요를 확산시켜야지 전기차 쪽 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일부 업체들, 뭐 업체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략이. 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EU의 정책이 EU 역내에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만들자 하는 거기가 있어서 네. 노르스볼트라는 업체하고 EU에다가 합작 공장을 짓습니다. 예. 짓는데 이게 2024년부터 공장이 돌아가요. 예. 그리고 그 규모도 좀 작습니다. 예. 작고 그다음에 머시디 같은 케이스는 배터리의 팩은 머시디가 네. 주로 만들어요. 머시디는 이제 벤츠 우리가 벤츠, 메르세데스라고 하죠. 네. 통상. 셀은 이제 우리 업체들 SK 네네.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오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부조 같은 데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같이 지원하는 유럽의 배터리 동맹. 배터리 동맹의 이 주역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셀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결론은 이게 전문 배터리 업체들, 네. 전문 배터리 업체들이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을 했고 그 전문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도 국내 3사의 규모가 가장 현재로서는 파워풀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저께 이제 제안을 할 때. 전기차도 잘 만들고 배터리도 잘하게 되면 이 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보는 이런 그린 모빌리티 이 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단기간에 부모를 시킬 수 있는 네. 그린 뉴딜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게 시급한 이유는 네. 우리 업체들이 공장을 다 해외 지어요.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뉴딜을 하는 이유는 국내가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네. 고용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지속 가능한 고용을 확보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하고 그 시장이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2026년, 7년이면 커지거든요. 전기차 네, 네. 이 배터리 시장이. 근데 이걸 공장을 다 해외에 짓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이 다 해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는 현지화를 해야지만 글로벌 그 자동차 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그런 네. 거 아니에요? 헝가리와 한 게 이유에 들어가는 거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장이 네. 시장이 유럽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건 맞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유럽이 아, 공장을 왜냐하면 완성차 공장들의 인력이 빠지잖아요. 네. 고용 인력이 네. 네. 엔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대형 셀 메이커들한테는 한 1조 단위까지 그 론이 나가고요. 뭐 조그만 회사들도 뭐 한 뭐 몇백억에서 수천억은 아주 쉽게 대출을 받습니다. 네네. 받고 심지어 인력들을 고용하는 인센티브도 줘요. 트레이닝. 우리나라보다 인센티브. 훨씬 많이 줘요? 그럼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없어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가는 게 맞는데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마음 놓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좀 떨어져요. 네. 이거는 당장에 닥친 이슈는 아닌데 왜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만들 때 네. 특히 유럽 같은 케이스는 공장을 딱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력 구매 계약을 제일 먼저 합니다. PPA라고 하는데 Power 네. Purchasing Agreement거든요. 그 PPA를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해요. 예. 전기차니까. 친환경차를 만들면서 석탄이나 천연가스의 그렇지. 전력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 얘기고 예. 이미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 부분이 이 RE100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했어요. 네. Renewable Energy 100%. 예. 네. 그거에 가입을 그 벤츠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BMW 들어가 있고 뭐 스파이 들어가 현대 현대는요? 현대는 안 들어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제도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다. 이건 제도적으로 안. 한전이랑 계약을 하는 순간 한전은 그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섞여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아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뭐 산업부에서 그것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뭐 하고 있고 될 거는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3사들 다 합치면 146기가와트아워의 배터리 캐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업체들이 24기가와트아워만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16%. 이게 2025년 되면 421기가와트아워로 늘어나요. 수주가 많기 때문에 세 배쯤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29기가와트 아워만 있습니다. 7%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고용이 안 느는 거죠. 아 그러네. 300조 원을 수주를 받았는데 그러면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왜 저기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그렇지. 그게 10조 안 되잖아요. 네. 그때 막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그렇죠. 뭐 그랬었고요, 그죠? 최원석 회장이죠, 그때 동아저. 거기 가면 국빈이 국빈. UAE 원전이 제일 컸거든요, 우리 예. 역사상. 예. 20조란 말이에요. 예. 그때도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오랜 기간 동안. 예. 대가를 올렸다 그랬지. 예. 예? 300조 수주를 가지고 있는데 예. 조용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막 예. 공장 때려 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업체들한테 그걸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업체들은 뭐 국내 시장이 일단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국내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3만 대, 4만 대 그리고 정부 목표가
뭐 7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까지 늘어나는 건데 10몇만 대까지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한 2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 캐파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이렇게 그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산업 생태계는 안 생기는 거네. 그 남의 잔치 되는 거네. 리스크가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 300조라고 하신 거는 지금 이제 좀 질문이 좀 있는데 300조는 이미 다 예약이 된 거예요? 네. 그냥 이게 전망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계약서를 까보진 않았지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배터리 산업은 원재료를 갖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네. 코발트부터 시작해서 리튬까지 다 이게 중장기 계약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면서 이 보통 다 그냥 그 바인딩 된 딜입니다. 대부분. 네네네. 그럼 뭐 이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300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가고 이 그린 뉴딜이 뭐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할 텐데 전기차로 가면 과거에 그 저 화력 아니, 과거에 그 뭐라고 하니까 그 내연기관 차들 네. 여기 부품업체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이렇게 가면 부품업체들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렇게 배터리 밸류체인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외 업체들까지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완성차 업체들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에서 없어지는 고용 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전기차를 하지 않으면 네트로는 훨씬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국가나 다 지금 해당 국가의 그 제조 인력 제조 시설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CEO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의선. 아니 전 세계에서. 아니? 아 그냥 얘기해 본 건데 아니네. 통상 그런 질문에 이게 맞네. 일론 머스크죠. 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이 친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나라 국가의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요? 그럼요.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만들었죠. 네. 올해부터 독일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미국은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라고 이제 차기 모델. 네. 그렇죠. 네. 사이버 트럭의 공장이 어디냐가 지금 가장 화두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유치. 예. 여러 군데 가다가 지금 이제 두 군데로 좁혀졌어요. 텍사스 오스틴.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의 툴사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위터 한마디 하고 말하고 하는 것마다 그 국가에 고용이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파워풀 하겠어요. 상하이는 상하이가 부지를 제공을 했고요. 거의 현재까지 준 이 중국 그 로컬 은행들의 론만 하더라도 1조가 넘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성공적인 안착을 해서 벌써 옆에다가 이 공장을 갖다가 지을 부지를 지금 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 경쟁하다 독일이 선택이 됐는데 독일이 워낙 자동차 시장이 크니까요. 선택이 됐는데 그 해당 지역 부지가 완전히 그냥 숲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유럽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찬 데라서 이걸 이제 수만 평을 까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이제 수를 했죠. 네. 야 이거 아무리 테슬라 공장이라도 안 된다. 이 원칙에 네. 어긋난다. 보통 이러면 최소한 3, 4개월 좀 힘들게 막 그 안에서 희귀 동물들 나고 이러면은 막 1년 2년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일주일만에 해결이 됐어요. 신속한 재판을 법원에서 딱 했죠. 패스트트랙. 아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그 구역 정리. 그게 언제죠? 그게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경기 안 좋으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박살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 전기차 밸류체인을 자기 국가에 유치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떡에다가 손에다 떡을 이만큼 쥐고 있는데. 아, 그 답답한 노릇이네. 네? 전기차 갖다가 전기차 배터리 1등에다가 해줘야죠. 완성차 완성차 뭐.
뭐 탑5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아, 그렇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용 걱정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러프하게 보더라도 10만 명 이상의 고용 걱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테슬라가 미국에 30만 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미국 고용 직접 고용 인원만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30만 대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의 전기차 시장이 한 30만 대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유지만 해주면 해주면 국내의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최소한 10만 명 이상 되지. 물론 그게 다 신규 고용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차의 네. 현대차에서 고용의 그럼요. 전환, 고용 그렇죠. 전환이 되겠죠. 네. 그죠?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이제 생산성이 확장이 되면서 경쟁력을 규모 경제와 그렇죠.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수석부 회장 만났잖아요. 아주 긍정적이시죠. 만났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굳이 싸웁니까? 네. SK하고 LG하고 네. 굳이 그렇게 국제적인 싸움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싸움, 사실 싸운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사운을 걸더라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보는 거면 네. 그러면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컨트롤 해야죠. 네. 네.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경제할 때는 경제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의 만남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 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현대차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이죠. 네, 강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고 네. 우리 시장도 사실은 거기에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두 분은 워낙 또 친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하는 그 업체의 독주 내지 강세가 계속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아이폰 같은 위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무슨 소리냐 저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니 혹은 메르세디니 뭐 BMW 이런 다 하기 시작하고 또 양산차 뭐 현대차니 도요타니 다 시장이 되면은 테슬라 뭐 특히 정프로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탐은 그거 못 한다. 단차나고 뭐 네.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병화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맞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다른 존재예요. 이미 예, 그거는 신과 같은 존재가 이미 대부분 회사하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테슬라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좀 어려워요. 네. 한 회사 정도 네.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어디? 리비안이라고 RIVIAN이라고 어디 미국에? 미국 업체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픽업 트럭에 있어서의 테슬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시장에 차는 원래 사실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회사는 뭐 이미 뭐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를 한 아마존과 포드 뭐 이런 회사들이 네. 회사라서 전기차예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아주 큰 픽업 트럭인데 미국 거 중동부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거 몰거든. 차가 네. 매우 좋아요. 차가 네. 매우 좋아서 그 회사 정도는 근데 그 회사도 사실은 테슬라를 따라오기는 좀 힘들고요. 다른 거는 사실은 완성 잡채들한테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 제외하면 그거 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소위 말하면 나와발이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코스트를 깎는다든지 또 전기차와 어우러져서 이 융합을 해서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완성차 업체들이 훨씬 전문가들이죠. 하기야 전기차가 지금 뭐 저 전체 시장에 1, 2% 있을 때야 그렇지만 전기차가 뭐 전체 시장에 한 50%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아이폰만 쓰겠어? 예를 들면. 아, 그럼 테슬라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전기차가 전체 시장에서 보면 한 2, 3%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되겠죠. 2% 좀 넘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한 전 세계 자동차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 되면 그때도 테슬라는 지금의 위상
그럼요. 테슬라는 이미 넘었어요. 그 기준을. 아, 그래요? 아. 완성차 업체들이 죽일 수 있는 기준을 넘었고요. 아, 테슬라는 단순 차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테크 회사예요. 테크 회사. 네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국내에서도 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아마 이미 돼 있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전기사업자 신청을 했어요. 네, 전기사업자. 왜 전기사업자라고? 왜? 뭐 하는 짓이에요? 테슬라가 자체적인 충전 시설, 아, 네트워크를, 슈퍼차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 차들이 거기에 다 이제 낮에 저걸 하잖아요. 충전하잖아요. 꼽아놓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 이상으로 충전이 되죠. 네. 그걸 이제 전력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V2G라고 그러죠. Vehicle to Grid라고 해가지고. 예. 뭐 그런 서비스들. 뭐 그런 얘기 아마 뉴스 보셨을걸요? 자율 주행하는 그 테슬라 차에 앉아서 닌텐도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플랫폼이에요. 테슬라의 차는 단순하게 내가 어디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늦어요.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전기차 만났을 때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는 거.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늦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갭을 이제 얼만큼 축소하느냐가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미 이 친구는 죽이기에도 늦었고 따라가는 것도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걸 못 따라가요? 아니 난 그거 왜 못 따라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 이거 한번 뜯어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뜯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공학도가 아니니까 아까 뭐 공학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공학도가 아니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왜 이게 못 따라가냐. 네. 테슬라 뜯어봤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만 전문으로 하는 또 전문가가 계세요. 네. 그 전문가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기사를 냈는데 자기가 테슬라 차와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를 뜯어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랐다. 네.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잘 안 하다는데. 어차피 어차피 어셈블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뭘 그 5년이나 걸려. 전기차라는 것은 네. 다양한 그 전기 관련 디바이스들이 묶이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서로 통합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폭스바겐 ID가 이제 대중화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의 가장 큰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독일에는 그 차를 이미 한 3만 대 가까이 이미 생산을 해놨어요. 네.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배터리까지 다 생산을 해놨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일부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구글도 지금 뭐 웨이모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기존 무슨 저 현대나 아니면 뭐 벤츠에서 만든 차에다가 소프트웨어 갖다 붙여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구글은 또 잘 만들 거 아닙니까? 뭐 되겠죠. 공학도가 아니잖아. 그 정도 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어쨌든 테슬라를 뜯어봤더니 격차가 꽤 나더라. 네, 격차가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 뭐 5년 정도 얘기를 해요. 아 큰일 났네. 정프로 오늘 또 밤 12시에 또 잠 안 자고 테슬라 사겠는데 결국은. 오. 그러면 전 세계 테슬라 주주들이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네. 드디어 꼭지를 잡네 정프로가. 아 주식. 예. 네. 네. 주식 뭐 지금 150조인데 사시려고요? 아니 제가 사면 희한하게 거의 꼭지거든.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 테슬라 한 900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 800불 정도. 아 거의 또 왔군요. 네. 150조예요? 150조 시총이? 15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만 보면.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뭐 이게 아 뭐 전기차 시대 뭐 되겠어 뭐 유가도 떨어지고 뭐 뭐 트럼프도 저러고 뭐 어제 그 한국 뭐 무슨 자동차 공학회인가요 뭐 하는 협회에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뉴스에 이제 그런 코멘트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뭐 좀 지연된다. 지연될 것 같고 내연기관차로 당분간 가는 것이 뭐 이게 컨센서스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계셨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가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급락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뭐 현대차 반등해야죠. 급등을 해야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전기차 시대가 미뤄진다면 그렇지. 그 반대잖아요. 반대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아마 20조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현대차가 1년에 생산을 얼마나 합니까? 거의 700만 대 생산을 해요. 글로벌리. 테슬라가 작년에 30만 대때 했고 올해 타겟이 50만 대거든요. 150조예요. 네네.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까. 버블을 떠나서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이 갭이잖아요. 와닿지가 않을 정도의 갭이면 대세는 결정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차 시대가 뭐 아직도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뭐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은 그럼 유럽이 바보가 아닌데 유럽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미국도 뭐 트럼프만 그래서 그렇지 왜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를 따르는 14개의 주가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3개 주까지는 지금 늘어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가겠냐 이거죠. 중국은 왜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좀 국내에다가 좀 활성화시키자. 국내에 활성화시키려면 국내 시장을 단기적으로 키워주면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느낌이 폰 만들 것 같아요. 폰이랑 태블릿 만들고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지국 곳곳에 세워갖고 그게 나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요즘 이제 외국 자동차 이렇게 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일즈맨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줄 아세요? 많이 시승을 한다. 테슬라다, 뭐 아우디다, 뭐 혹은 뭐 뭐 그런 유의 차들 있잖아. 그러면 저 내비 이렇게 하잖아. 내비니 뭐 이렇게 전장이 있잖아. 그러면 꼭 이걸 물어봐. 아, 고객님 핸드폰 뭐 쓰시죠? 이렇게 물어봐. 그죠? 애플인데 아 다행이십니다. 애플이 이 호환이 되는 거야. 글로벌이기 때문에 애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잭 꽂아가지고 하면은. 이 내비도 그냥 카카오 앱 내비 다 보고 뭐 다 되는데 그 뭐지 갤럭시다 그러면 불편하고 뭔가 해야 돼. 만약 정프로 얘기 맞네. 그러면 테슬라가 정말 그렇게 인기면은 테슬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폰 쓰면 그치. 더 엣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그 폰은 그냥 딱 계기판인데다 딱 이제 놓으면 걔가 자동으로 저 뭐야 그 키처럼 스마트 키처럼 그렇지. 업데이트도 걸리고. 되고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이 테슬라를 살 거라는 루머들이 주기적으로 나왔죠.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은 테슬라가 애플 사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가능성 있습니다. 워낙 비싸니까 한 대당 뭐 세트로 사면 한 1억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저 우리 그린뉴딜에 우리 저 한병화 위원님께서 어쨌든 우리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대충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혜 받는 업종이나 뭐 순서들이 처음에는 뭐 당분간은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다. 뭐 그거 좀 지나가면 또 뭐다. 뭐 이런 것 좀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겠습니다. 재생에너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풍력 업체들을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뭐 국내 설치가 작지 않은 수준으로 이미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제 체감하는 순증분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네. 않을 거고 뭐 업체들이 뭐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의 수요는 대부분 사실은 해외에서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외 시황이 중요하다. 다만 풍력은 다 로컬 플레이들이에요. 해외 진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직은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내 풍력 관련 업체들 뭐 있습니다. 뭐 유니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산중공업도 있지만 두산중공업은 이제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재무적 리스크니 뭐 이런 재무적 리스크도 하니까.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국 SNC. 그다음에 CS 윈드.
뭐 이건 해외 진출이죠. 해외 진출이지만 국내에서 이제 CS 윈드도 CS 에너지라는 걸 설립을 해서 국내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소위 말하는 그린 모빌리티 쪽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은 뭐 대형사는 뭐 당연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이니까 이런 네네. 쪽은 뭐 같이 엮여져 있잖아요. 다른 내연기관차.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전기차 플레이로 보기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고요. 네. 배터리 업체들이죠. SDI하고 LG화학, SK 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는 배터리 소재 부품 회사들. 네, 뭐 시장에서 많이 네네. 아세요. 뭐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네.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런 업체들과 이제 세트 메이커들, SDI, 그다음에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은 아직은 좀 비중이 너무 작아서 기존의 정유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좀 의미 있게 왜냐하면 국내가 연간 3만 대, 4만 대 하다가 이게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좀 조기에 수요가 확대가 되면 작지가 않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유럽의 판매가 뭐 한 60만 대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10만 대 이상 가고 20만 대 정도 가서 유지가 돼준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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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수소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제 생각은 안타깝다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네. 수소냐 전기냐. 그러니까 뭐 종목이 주가 이런 걸 떠나서 네. 사실은 수소가 발달 단계로 보면 수소를 먼저 확보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네. 수소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를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가 지금 대부분 다 천연가스를 갖다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린이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붐업이 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물을 갖다가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맥센스 한 이유는 네.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말고 이거를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자. 이게 이제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재생에너지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천연가스 개질로 하고 이제 그린 수소 프로젝트도 국내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시도가 될 겁니다. 뭐 제주도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린 뉴딜에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 건데 어쨌든 산업부도 그렇고 네. 대통령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이 수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공격적이세요. 왜냐하면 일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 수소 연료 전지 수송용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이 압도적으로 1위죠.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우리하고 도요타 정도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시작을 못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국내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부터 R&D를 해서 쫙 치고 나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행히 전 세계에서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게 수소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수소 시장이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소차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육성을 하자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요. 또 이게 수소차가 고용 유발 효과는 전기차보다는 훨씬 셉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부품수들이 수소차보다 훨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또 완성차 밸류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중심에 있죠.
아마도 앞으로 나올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이 수소 부분은 항상 앞에 달릴 거예요. 네. 충전소를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 수소차 넥소는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 꽤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넥소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 뭐 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 생산이 수요가 많죠. 수요 많아요? 수요가 많. 넥소가 많이 팔려요? 수소차? 그럼요. 올해 판매가 한 만 대 정도 예상이거든요. 작년에 아마 6천 대 정도. 만 대요? 만 대가 팔렸어요? 올해 만 대 정도가 타겟이에요. 와, 한국에서? 그럼요. 네. 근데 이미 그거는 수소차 봤어? 전 못 봤는데 저는 여러 번 티는 안 날 거예요 아마 그죠? 저는 여러 번 달라요. 딱 외관은 외관상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티를? 외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넥소는 외관상으로 굉장히 이쁘죠. 넥소는 다 좋아해. 넥소는 참 자 수소차구나. 네. 넥소는 다 수소차잖아. 넥소. 네. 아 넥소. 내년도는 2만대예요 목표가. 근데 수소 충전소 어디서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국회의사당 지금 많이 건설하고 있고 여기는 국회 있고요. 상암에 있었는데 상암은 지금 아마 수리 중일 거예요. 네. 수리 중. 네. 근데 202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정부 목표가 한 200개 정도 이상 충전소가요?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도 짓고 있는 게 아마 열 몇 개가 넘어요. 굉장히 빠르게 확충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그냥 테슬라 전기차 저건 인정해주고 수소 테슬라급의 수소차를 하면 안 되나? 아 수소차 업계에서는 테슬라 압도적인. 응. 전 수소차 만약에 전 뭘 살래 하면 차라리 전 수소차 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충전 주유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수소만 두면 한 600km씩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주유소처럼 그냥 2-3분이면 되는 거예요? 2-3분은 좀 빠르고요. 왜냐하면 이걸 완전히 비우고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뭐 10분 정도 걸려요. 전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전기차는 뭐 급속 충전도 지금 15분, 20분 걸리니까 전기차 15분이면 돼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 빠른 거는 테슬라 사지 말라는 사람들이 저 김형은 그 인내심이 약해가지고 정신질환 걸릴 거라는 거야. 아 충전하는데.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래 좀 안 바쁘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 얘기 하대. 그래서 내가 많이 꺾였어. 그래서 어쨌든 요는 하여튼 수소차가 수소차도 상당히 중요한 그린 뉴딜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생각보다 같아요. 많이 팔리네요. 수소차. 네. 그럼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일진 다이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수소차 뭐 대표 수혜주죠. 일진 다이어가 수혜주인 이유는 뭐 밑에 자회사에 일진 복합 소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독점 회사예요. 작년에 실적이 급증을 했죠. 네네네네. 급증해서 이미 작년에 흑자가 나왔고 올해도 지금 뭐 굉장히 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은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화, 건물에. 건물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네. 이런 것 관련된 종목들 흔히 뭐 우리는 얘기하면 뭐 LG 하우시스 창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CC 단열재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딱 떠오르는데 뭐 찾아보면 아마 그 유사한 그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뭐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잡아도 전국적으로 임대 아파트 공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뭐 거의 한 20만 호 가까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15년 이상 된 게 그 중에서 거의 한 7, 80% 되다 보니까 과거의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을 이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할 거라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한병원님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 열거해놓고 그런 리포트 쓰신 적이 아직은 없죠. 언제 쓰세요? 그건 이제 그린 뉴딜이 네. 확정돼서 이제 정부에서 딱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럼요. 다음 달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다음 달에 아마 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 많을까. 네. 자, 오늘 우리 한병화 의원님 모시고 그린 뉴딜의 대략적인 그림 같은 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우리 예상하시는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그린 뉴딜이 될 때 생산 단계 또 맞아요. 전기 뭐 소비 단계에서 어떤
업종들이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 한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당이 이제 큰 이제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 같은 거를 평상시 굉장히 강조하던 분들이 많이 등원을 해요. 실제로 네네.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그 열심히 일했던 분도 이번에 저 네. 당선이 때 두 분 당선이 됐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정치권에서도 그런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책의 어떤 힘이 실리려면 당정청이 다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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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정청이 그래서 이제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오히려 정부 출범 때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굉장히 핵심 질문 지적하셨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전환을 들고 나와서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뭐 정부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만 계속 걸린 게 네. 야당의 반대였거든요. 그렇죠. 원전을 왜 죽이려고 하냐. 그게 제일 큰 아젠다였죠. 네. 재생에너지 쪽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계획 입지라는 그 법입니다. 네. 계획 입지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초대형 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지금 석탄하고 원전이 이제 그렇잖아요. 전원촉진개발법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는 수백만 평의 국유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기가와트 단위의 단지를 짓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해주자는 게 계획입지법이었는데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되죠. 통과가 안 됐었죠. 그런데 네. 이제는 어쨌든 180석에 가까운 뭐 열린우리당까지 따지면 180석이잖아요. 네. 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당이 지금 여당이 내는 정책들은 거의 실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이제 정책 타당성만 맞는다면.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와대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정책들의 이 플로우를 갖다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정책에 관련된 종목 장세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일 것이고.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도 그랬거든요. 네네. 미국도 민주당의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는 항상 종목 장세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개입을 하거든요. 아. 진보 정부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요. 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 빌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때 그런 신산업들이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계속 뻔뿌질 하는 거죠. 반면에 공화당은 내수에는 내치에는 디레귤레이션이에요. 규제를 안 해요. 그 간섭을 안 해요. 외치만 간섭을 하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기 때문에 항상 진보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래요. 정책 이펙트들이 자본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국내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정권 초반에는 사실은 야당의 이런 견제 때문에 그것이 그 효과가 낮았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하긴 그때는 세진 힘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뭐 저 국회 가면 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되니까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걸 보자 정부 출범 그렇죠. 초기에 저 얘기했던 것들의 어떤 정책으로의 발현이 지금 될 때다라는 게 이제 한병화 위원의 시각인데 일리가 있네요. 좀 많이 어려워요. 국내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구산업 위주잖아요. 자동차, 철강, 월드 경제 뭐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 산업의 탈출 구멍은 맞아요.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네. 신산업으로 이때 바꿔놓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힘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이 시점에 이걸 산업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미래 없어요. 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춤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요. 자, 우리 한병화 의원님 모시고 네. 그린 뉴딜 관련된 특별 생방송을 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아,
앞으로도 종종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네. 조금 오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리포트 나오면 또 모시고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